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은혜받고자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약 2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몸인 성도는 세상을 회피하거나 세상에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가 교회의 뿌리라는 관념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라고 하면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초대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간판이 붙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초대교의 실상은 신앙이 매우 미숙했고, 문제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공생의 3년을 하시고, 십자계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우리 초대교의 형태가 갖춰, 오순절 이후에 갖춰져 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그이 시기가, 이 초대교의 시기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길어야 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군다나 예, 옛 교인들, 그걸 말하자면 유대인, 유대교 교인들이죠. 그리고 구교인과 또 이방인들,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율법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교인과 그 율법을 모르는 복음만 알고 있는 우리 그 이방인들, 그 성도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많은 면에서 부족함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15절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이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 문제들 속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아가 이 성도들의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진실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로 미래의 더큰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을 향해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위대함과 능력에 감사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 안에서 또 그들 자신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유지하는 이 방법 이 방법에서 멈추지 말고 이 방법을 넘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지를 위한 방법은 후퇴나 퇴보로 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 구분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24제자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재물로서의, 그런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한,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통한 성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복해서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계시를 전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개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구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는 목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체험적인 그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의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으로 얻는 지식,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소유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영의 일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에베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그 복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복은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자녀, 죄, 그리고 죄사함, 부활,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될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온전하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다 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현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광 그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실령한 복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셨고 또 하시고 하실 일은 생명의, 생명구원의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놀랍도록 영광되고 풍성한 구원의 일을 그부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신량한 복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세스, 골로세스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의 풍성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내 그릇이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그릇에 담긴 것이 작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온 세상 만물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우주에 우리의 하나님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의 그릇을 키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그릇을 채우시고 우리 하여금 풍성한 그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받은 축복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 위력, 역사하심의 세 단어를 중복해서 연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말이 짧아서 표현 못할 때그이말 그 정말 비슷비슷한 말을 연속해서 다말더듬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이 능력은 앞서 살펴본 소망과 기업,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어, 기업을 연결하는 확실한 소망, 풍성한 기업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행하신 부활의 능력과 그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가 가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과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생명 살리는 선택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육신의 눈을 더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아니면 뭐 그냥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왔던 길인데, 그때도 잘못 갔는데, 이번에 와서 또 잘못 갑니다.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그때를 살피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지라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늘 하던 실수대로 그냥 실수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실수에 두번세번 번 당하고 맙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아이 길은 확실히 아니구나. 근데 그런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주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행적을 따르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다른 보금서에서와는 달리 이 바울은 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활의 주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를 부활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성도를 하나로 묶어놓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고난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가 희생적이고 훌륭한 인물이라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서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편의 안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은 그 오른쪽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오른팔이야. 이 되게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최소한 50% 이상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근데 같은 옆자리인데도 너는 내 왼팔이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오른쪽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적인 표현 아니 고난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편에 앉히시고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시고 이 위치를 감당하기 위한 권한과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신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고난,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도 베풀지 못하셨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좁은 길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잡은 것은 다른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지만, 이, 우리,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 추레굽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호산나라고 외치며 반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압제하에 애굽의 그런 노예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그 노예에서 구원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나라의 그런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성하시는 예수를 반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뜻을 모르게 하십니다. 분명히 추레굽의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런 서, 어, 선물을 주신 거였습니다. 단순한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육신의 그런 눈으로 보는,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탈출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 그 강박한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 압제 속에서 구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의 처한 상태대로 이해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후에야 계속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걸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다 지나고 나니, 아하, 그거였구나, 그랬었구나, 아깝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때라도 또 깨달아서 삶이 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진작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변화의 정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을 끄고 오프시키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와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전라도 영광에 가서 무슨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저,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기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때 아 어, 병원 짓는 겁니다. 무슨 병원을 갔다가 몇 년째 짓고 있냐? 애 죽고 병원 지어라 그래라. 이런 막그 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병드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가 이뻐라처럼 하는 이야기가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친구들한테 언제 갈 건데? 뭐, 뭐, 내년 좀 가죠, 뭐. 그래,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근데 언제, 뭐, 너 언제 성가대 할래? 찬양대 언제 설래? 찬양팀 한번 서보지. 아예 조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예수님 오신다. 알수 없는 거잖아요. 알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어려움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자 피이죠 코로나 일곱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피할 수가 없어서. 이 바이러스 속에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좁은 길이 예수님이 생명 구원을 위해 걸으신 좁은 길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가는 길은 신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이 좁은 길입니다. 겨우겨우 겨우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모임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전도와 성교라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배의 은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드릴 때 확실히 다릅니다. 요즘 새벽기도회를 녹화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그 영혼도 없는 카메라와 이, 제가,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TV 이렇게 틀어놓고 그뭐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설교하는 사람이 무미건조한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미건조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영적으로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뻐처럼 하는 게 이제 영화관까지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나는 영화관 안 가도 돼. 왜? 이러면. TV 한 20일쯤 안 되면 나는 상상으로 이렇게 영화를,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크게 느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영화관 가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배실에 예배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도 이 자리만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 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 혼자의 은혜보다 내 혼자 찬양하는 그 은혜보다 함께하는 찬양하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나의 흐트러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 달간 쉴때 처음에는 옷을 좀 입고 머리도 좀 빗고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아, 좀 풀어집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발이 하나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 의자, 이렇게 보조 의자에 발이하나 사람.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뒤로 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다시 제자리로 앉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이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나온다, 이런 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뭐, 개발하고 있다, 곧될 거다란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을 긴장으로 이, 이, 지내다 보니, 이제 지쳤습니다. 날씨까지 이제 이제 뭐 30도 올라가고 하더니,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참 너무 부담스럽고, 겨울에는 피부가 보호돼서 좋았는데 여름 되니까 막 땀띠가 납니다. 두드러기가 나요. 그래서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기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이야기 하시고 계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량한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생명 살리는 선택을 위해 지금 필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로 구하고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편안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갑절 이상의 노력을 각오하고 좁은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몸이 고단하다고 다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고단한 몸으로 숨겨진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운 게 무서운 겁니다. 더러우면 씻어서 해결되는데 무서우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단한 몸에 숨겨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말로 왜 영적으로 회의해집니까? 더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질병을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 신량한 복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니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앞에 저를 보십시오. 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충만케 되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토로 채워져서 완전해지도록 인도받고 역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토는 교회를 돌보시고 통치하심을 넘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과 영적 영양분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생명과 영적 영양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공급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받고 있다면 내 옆에 같이 좀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 회복은 그냥 교회에 와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예배 회복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로 나와 나오는 것도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예배 회복을 합시다. 영적 예배 회복을 합시다. 몸을 움직이는 육적인 예배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영적 예배 회복을 합시다. 그리고 예배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교회 에 예배 드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게 북적북적하는 것을 보고 부흥한다 그럽니다. 수적인 북적, 수적인 그부응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앞서서 영적 부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라면 예배의 부흥은 예배와 부흥은 우리 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이 이 책임과 사명을 좀 예배와 부응을 이 박, 방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해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극복해서 이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부응에 그런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럴,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 잡는다면 나, 나의 성숙한 성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몸 안에 거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겨내려고, 이게 내가 이게내려 하고, 내가 부응시키려고 하고, 내가 뭐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멈춰버린 것 아닙니까? 내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습니까? 지가 들어오겠다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는 침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구나. <laughs> 바이러스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묻어 있고, 이렇지, 지가 여기로, 여기로 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걸 건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럼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귀찮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아무 것도 안 해도 바이러스가 내몸 안에 안 들어와야 되고 이런 육적인 눈으로 게으름으로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24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